플러싱에서 있던 소식도 하나 알려드릴게요. NYPD가요, 퀸즈 플러싱이라는 지역에 있는 타겟 매장에서 이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몰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.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좀 어떻게 공개 수배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이 남성 용의자가 지난달이에요. 지난달. 그러니까 7월이죠. 7월 29일 오후 한 3시께 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아이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. 아이들이 너무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부모님한테 얘기했지만 이미 달아난 후였어요. 근데 이 놈이 다음날 30일에도요 한 오후 8시 25분께 이 매장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. 이 공개 수배자를 보신 분들은 1800-8477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는데, 아, 이런 놈들의 이 손모가지를 어떻게 꽉 꺾어버리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?